21대 국회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시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떠안게 된 임기도 벌써 2년여가 흘렀는데요.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남은 과제, 또 지역 현안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천을 지역을 기반을 상해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정말 시간이 빠르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벌써 글쎄요. 2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의정 활동 성과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은 어떤 게 있는지 좀 꼽아 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우선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맡은 상임위가 외통이다 보니까 네. 외교와 통일 분야. 그런데 상당히 좀 추상적이고 좀 뭐랄까 그 국가 전체의 정책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 손에 딱 잡히는 무슨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네. 지난 2020년에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하게 선진국 반열로 평가가 됐다는 점 네. 그리고 그 해외 국감을 다녀오거나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경제 10대 강국을 넘어서서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또한 군사 분야라든지 하여간 우리 시민사회 민주주의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선진국으로 확고하게 평가받고 있는 걸 볼 때 참 뿌듯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또 지난 2년은 제일 그 중요한 게 코로나 이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 특히 한국이 사실 고통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네.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예결위원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에 집중적인 그 타격을 받았던 소상공인들, 소상공인들의 그 한 600조 이상 되는 대출을 좀 만기 연장하고 이자를 좀 순연시키는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그 정책을 좀 그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도 좀 많이 떠오르고요. 네. 우리 지역의 공약도 교통 문제라든지 또 그 소음 피해 지역의 SOC에 대한 국고 지원 법안 추진 뭐 이런 그 국지국제한 것도 차근차근 잘 진행이 되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지금 특히 뭐 지하철 이야기는 뭐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서부간행철도는 그 내년 말 내후년 초에 착공에 이를 정도로 거기는 민자 그 적격성 심의도 끝나고 이제 곧 마지막 절차만 지금 이제 제3자 협의라 해야 되나? 제3자 제안 공고를 받으면 지금 현대건설이 안을 낸 걸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더 좋은 안을 내는 기업이 없으면 아마 확정 절차를 곧 밟고 이제는 이제 그 사업 시행자도 확정하고 또 실시기를 확정하게 되면 착공으로 넘어가는 이 마지막 단계를 잘 진행되고 있는데 목동선 강북행단선 특히 우리 양천을 7개 동을 관통하는 그 목동선 같은 경우는 작년 2월에 에타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KDI에서 에타를 합니다만 네. 이게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걸 통과해야만 이제 기본 설계나 시설계 같은 설계를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서 이제 착공을 하게 되는데 연말쯤까지는 에타를 좀 매듭지어야 되는 근데 이제 마지막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좀 그걸 좀 점검을 좀 해야 될 과제가 있다, 남았다 이렇게 아직 해결하지 못하신 과제에 대한 좀 아쉬움이 네, 있으신 것 같고요. 네, 사실 당선되셨던 그 21대 총선까지만 해도 당시의 분위기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승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네. 최근에 뭐 대선, 지방선거 결과를 이제 성적표를 받아봤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두 번의 선거에 대한 민심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참 민심이 무섭다 이런 걸 이제 다시 한번 깨닫고 있고요. 저희는 2020년 제 총선 때는 꽤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18,800표 정도 꽤 큰 차이로 당선이 됐다면 작년에 재보궐선거 때도 저희가 양천을 같은 경우는 한 9% 정도 격차를 봤었고 네. 이번에 연이은 그 대선과 지방선거 때는 대선 때는 저희가 양천을은 약 한 5% 정도 그 이재명 후보가 앞섰습니다. 네. 그런데 불과 3개월도 안 되는 한 80일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때는 또 민심이 또 좀 변화돼서 그때는 저희가 뭐 시장은 많이 졌습니다만 구청장 같은 경우 저기 1.4% 정도 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점점점 그 대선 때 보였던 여러 가지 그 민심이랄까 지난 부동산 민심이라 보통 이야기하는 지난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에다가 이번 그 지방선거는 대선 직후다 보니까 너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보들이 또 이 대선에 나왔던 이재명 후보도 출마도 하고 해서 마치 대선 시즌2 비슷한 그리고 또한 국민들이 그 좀 밀어주자 정권 안정론도 많이 작용하는 좀 어려운 선거라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 당내 여러 가지 공천 문제나 갈등도 많이 빚어지면서 저희 지지자들이나 그 또 당원들 같은 경우도 실망들이 많이 해서 이번에 사실 투표율이 매우 낮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점들이 저희가 이번에 그 지지를 많이 못 받게 된 아마 종합적인 결과를 빚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선거에 대한 민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봤고요. 되게 다양한 방면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거기서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현재 미얀마 인권을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 방향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예, 벌써 미얀마 그 군사 쿠데타가 발발한 지가 1년 한 6개월, 1년 5개월이 좀 넘었습니다. 네. 6개월이 가까이 됐는데 여전히 미얀마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민 불복종 투쟁을 여전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 단 저지대는 아마 그 투쟁이 상당히 어렵고 고지대, 소수민족이 많이 살고 있는 고지대를 중심으로 아마 그런 불복종 투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저희 정부,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는 공히 저희가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는 부당성에 대해서는 그 명확하게 입장을 가지고 있고 네. 또한 그것은 국회도 똑같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바뀌었지만 쿠데타의 부당성, 민주화 협약을 촉구하고 그다음에 탄압을 종식하고 중단할 걸 촉구하는 입장은 정권이 바뀌지만 여전히 같은 입장을 가지고 네. 그런 시민 불복종 투쟁하는 민주 세력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단 아세안이나 유엔이 좀 보다 실효성이 있는 그런 쿠데타 세력에 대한 이런 제재라든지 이런 그 영향력을 좀 행사해야 되는데 그 점이 중국의 반대 등등 때문에 실효성 있는 대응을 못하고 있는 점들이 참 안타깝기 때문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년 전에 가장 강조하셨던 지역 관련 계획이 이 교통 문제 해소였는데요. 신월 신정 지역 교통 인프라 앞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현재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 과정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 지역의 교통 문제 해결 중에 가장 핵심이 지하철 문제입니다. 네. 오랜 숙원이고 이전에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희 그 양천 을구 9개 동 중에 신월동과 신정동 7개 동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지하철은 목동선입니다. 네. 제가 한 20여 년 전부터 추진됐습니다만 그 안에 민자로 추진되다가 이제 100% 국가 재정 사업으로 전환돼서 작년에 애타 절차를 진행하고 역시 강북 횡단선 우리 목동역에서 청량리 가는 네. 이 두 개에서는 똑같이 지금 애타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연내에 지금 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경유하면서 여야 공히 이것은 반드시 관철돼야 될 조속히 실현돼야 될 정책 과제라는 점을 다 공약으로 하고 있어서 네. 아마 크게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네. 이것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게 대장 홍대선, 이른바 서부광역 철도입니다. 소위 대장동에서 저희 신월 그 역을 거쳐서 홍대로 가는 네. 이것은 지금 현재 그 현대건설이 중심이 돼서 제안이 돼서 지금 마지막 그 주민공청회가 5월에 이어서 다음 주에 두 번째 주민공청회를 거치게 되면 네. 이제 그 현대건설과 더 좋은 제안하는 기업이 있는지를 묻는 제3자 공모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게 되면 곧 아마 사업 시행자를 확정 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다음에 실시 설계를 하게 되면 내년 말 내후년 초 24년 초에는 공사에 착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지하철 추진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빨라지기는 지기보다는 조금 몇 달씩 좀 순연되는 점이 아마 주민공청회를 한 두 번 거치다 보니까 한 몇 달 늦어지는 점은 좀 아쉽긴 합니다만 큰 어떤 흐름은 변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큰 흐름에서는 어쨌든 이제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양천 지역에서 또 많이 관심을 가지셨던 이 현안이 지역 격차였거든요.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 뭐 이제 교통 문제가 하나 격차 해소의 가장 1번 과제고요. 네. 예, 두 번째로는 보면 그 주거 환경 개선입니다. 이른바 그 재개발이란 재건축, 그 다음에 다양한 그 도시정비 사업인데 저희가 신정 3동, 신월 6동 같은 경우는 신정 신월 그 재개발 지역이라고 해서 벌써 수천 가구들, 3천, 1700, 1400 같은 벌써 그 한 5천, 6천 가구 정도가 재개발이 완성됐습니다. 입주가 끝났고요. 네. 그 다음에 신월 2동도 재건축이 지금 막바지 공사 지금 아마 연말이면 준공되리라고 보이지고요. 그다음에 그 고도 제한을 받고 있는 송피 지역이죠. 네. 신월 3동과 신월 7동, 신월 1동 지역은 이미 작년 올 초에 걸쳐서 공공재개발, 소위 저층 주거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공공재개발과 또 신속통합기획, 서울시가 주도해서 하는 그런 저 민영 민간재개발이 이미 한 3천 몇 세대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됐던 이 모아타운, 그건 신월 3동과 신월 1동은 모아타운이 최근에 발표됐죠. 그렇게 해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들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도 제한을 받고 있는 신월 3동이나 신월 7동 같은 지역은 인센티브들을 목적으로 부여하지 않으면 이 사업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정책적인 그 개선책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송폐 지역 지원 법안을 지금 발의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아직 심의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공항이라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반 시설 때문에 그 고도 제한, 소음 피해 등등을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SOC에 대한 국고 지원, 특별한 시세기는 특별한 보상이 그 필요한 이런 지금 법안들을 정책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같이 진행되어야만 아마 이런 도시정비 사업들이 보다 그 탄력을 받고 특히 그 주민들이 재정착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는 그 항공 기준들을 그 개편한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지연됐습니다만 회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국제항공기구, ICAO라고 하는 항공기구가 국제항공기준을 개편하기 위한 심의작업을 하고 있는데 24년에 초안이 완성되고 네. 25년에 확정된답니다. 그러면 각 나라들은 26년부터는 이제 그 국제항공기준에 기초해서 각 그 나라의 법제를 그 정비하면서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지금 계속 공항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네. 사실 이 최근에도 정치권에서 김포공항 이전이 이슈로 네. 떠올랐었거든요. 의원님께서는 이 김포공항 이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번에 지방선거 때 김포공항 이전 의제가 그 등장하면서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은 대선 때 다루는 게 더 합당했습니다만 지방선거 때 선거 말미에 등장했던 게 아쉽긴 했습니다만 저희 양천 입장에서는 정말 이 담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이미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이 도심공항화된 공항들은 폐쇄된 지역이 가령 독일이라든지 스웨덴 같은 이미 그 두 군데나 폐쇄된 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은 우리 그 북경이라든지 동경하고는 달리 동경에도 보면 그 이런 국제공항들이 두 개씩 있습니다. 국내공항, 국제공항. 네. 또 국내 국제선도 같이 이용하는 공항이 두 개 있습니다. 방향도 다르고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만 우리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한 30분 거리에 같은 방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미 김포공항이 도심공항화 됐습니다. 이미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한 100만 이상의 주민들이 소음과 고도 제한, 생활의 피해,
그다음에 고도지한 재산상의 피해를 받고 있고 또 수도권, 서울만이 아니라 수도권의 균형 발전에 있어서도 공항이 상당히 제약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장기적으로는 인천공항과 통합을 적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 1차적으로는 그 김포에 있는 국제선을 인천공항으로 통합하는 인천공항은 또 5단계 활주로 그를 그 확장 계획이 있거든요. 네. 35년은 1억 5천만 명을 수용하는 계획을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선을 먼저 옮기고 그다음에 국내선을 옮기는 2단계 추진이 상당히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네. 그러려면 그 과정에서 인천과 그 김포를 연결하는 어떤 교통 인프라를 강화하는 그 소위 그 고속철이라든지 이걸 서울 지역과 김포 그다음에 인천을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를 그 강화시켜 가게 되면 소위 이용 편의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통합을 실현할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전문가들의 그 어떤 분석이고요. 네, 이게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통합이 좀 맞다 이렇게 네, 저는 통합을 장기적으로 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뭐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으로 서민들의 삶이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데 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 경제 정상화를 위해서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서 뭐 짤막하게 국민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선거는 끝났습니다만 이제 국가경제나 민생에 큰 어려움이 닥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만이 아니고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가 지금 소위 물가 폭등, 금리 폭등에 또 경제 침체에 대한 어려움에 빠져 있고 특히 우리도 퍼펙트 스톰, 복합적 초대형 경제 위기에 대한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미 그 증시나 가상화폐 같은 자산시장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미 증시는 1000포인트 이상 폭락을 했고 부동산 중요한 자산시장인 또 부동산도 요새 약세로 좀 이제 빠져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미 저희가 그 금리가 1.75%인데 연말이면 미국발 금리 폭등과 결합해서 3% 내외로 금리 인상, 기준금리가 인상될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안정적인 주담대조차도 7, 8%로 좀 추측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특히 그 국가경제 중에서 민생경제가 소상공인과 또 주택 관련된 대출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계부채도 많고 또 소상공인들 부채들이 1000조 또 1800조 이르는 이 가계부채들에 대한 그 비상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민생의 위기가 아주 눈에 닥치게 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그 정부도 고금리를 저금리로 갈아타게 만드는 것, 그다음에 한계 차주들 있지 않습니까? 저신용자 한계 차주에 대한 소위 안전판, 소위 배드뱅크 같은 걸 준비해서 네. 민생의 붕괴를 막기 위한 법적 정책적 준비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고, 저도 역시 가계부채 대책팀에서 활동을 하면서 네. 그런 좀 그 금리를 그 대책을 세우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려운 시기에 뭐 주민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뭐 적극적인 의정 활동 앞으로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용선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